저는 동물권 활동가이면서 지금은 대학원생인데요. 그래서 네네. 대학원에서는 도시공학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연구할 때도 그렇고 활동할 때도 그렇고 보통 뭐 책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듣는 이야기 그런 것으로 지식이나 아니면 경험을 쌓기보다는 뭔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지식으로 만드는 것들을 좋아해서 동물권 활동할 때도 이제 보통은 이제 다른 활동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살장 이런 데를 직접 찾아가서 활동한 그 경험들을 글로 써서 이제 책이 이렇게 그러면 치킨도 안 먹어요라는 책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동물권하고 도시공학과는 좀 연관성이 있나요? 이게 아니면 전혀 관련이 없는 건지, 그냥 이게 연장선에 있는 건지. 일단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아무래도 도시공학이라는 게 도시가 일단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동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 뭐 연구를 하는 그곳이나 아니면 실제로 뭐 정책을 만들거나 실제로 계획을 한다거나 이런 데서는 관련이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책은 이제 그 육식을 이제 안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책인 거죠? 이게 정확하게 저도 책을 읽어보고서 이게 저는 사실 이제 채식하고 이제 다이어트 이런 걸 연관을 지었지 사실 동물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동물권이 깔려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표면상 드러난 게 이제 채식인 거죠. 그럼 채식주의자가 좀된 계기? 특별히 있으신가요? 뭐 채식주의자가 특별히 된뭐 결정적인 딱 하나의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원래 저도 이제 그 권봉님처럼 그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그 저희가 먹는 음식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채식이나 동물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원래 관심이 있었던 분야인데 결정적으로는 그 동물권 단체 카라라고 있어요. 카라에서 영화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 동물 영화제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제에서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책을 기반으로 한 건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전부터 고민했었는데 이제 그 고민이 이제 고민에 그치면 안 되겠다. 정말 개인의 실천으로 나아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채식을 하게 됐고 뭐그 전에도 이제 뭐 동물복지 고기라고 하죠. 육류라고 그쵸, 그쵸, 하죠. 그거를 사 먹으면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은 있었지만 뭐 채식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럼 이게 채식도 채식의 그 채식주의자 유형이라고 할까요? 그 있잖아요. 작가님은 현재 완전한 채식주의자인가요? 뭐 근데 사실 뭐그 공부를 조금 더 하면 할수록 이제 그 모든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단계 그리고 혹은 종류를 비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비건이 좀뭐 하다 보면 동물성 식품이나 동물에게 영향이 안 되는 음식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완벽한 비건이라는 거는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비건을 지향하는 플렉시테리언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럼 그 플렉시테리언은 어디까지가 이제 먹는 건가요, 그럼? 뭐그 영어인데요. 뭐 플렉시블에서 나온 유래한 유형 채식주의자 유형인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 본인이 어떤 것을 먹을지 선택을 하는데 채식을 지향을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건을 지향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제 비건 친구들이나 아니면 보통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할 때는 뭐 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건인 친구들과 같이 한다고 한다면
비건을 지향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네네. 그 논비건인 사람들이 너무 그쵸.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때 따라서 좀 선택을 하긴 하는데 덩어리 고기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육류 덩어리체 진 거는 제가 먹을 수가 아예 없어가지고 네네. 뭐 국물에 들어간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약속에 따라서 먹긴 하는데 일단은 비건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완전한 비건은 불가능한 것 같다. 네. 일단 이 상황에서 그럼 내가 상황에 따라서 뭐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선택적으로 네. 내 가치관에 부합하는 선에서 네. 결정해서 이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표준화된 그 채식주의자 유형들이 또 있잖아요. 네.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이 비건인 거고 네. 그 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그 뭐 밑에 그 바로 밑에는 네. 뭐 락토 베지테리언, 우브 베지테리언이 있어요. 네네. 그 락토 같은 경우에는 그거 다 영어여가지고 락토 베지테리언 같은 경우에는 네. 동물성 식품 중에 네. 그 유제품이라고 하죠. 치즈나 우유 같은 경우에를 섭취를 하는 경우를 락토 베지테리언이라고 하고 네. 육류 같은 경우 육류나 네. 해산물, 동물성 해산물은 먹지 않는 경우를 뜻하고 오보 베지테리언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알이죠. 뭐 이제 흔히 저희가 먹는 계란. 계란. 예, 계란이나 뭐 다른 알들을 섭취하는 경우에 네. 오보 베지테리언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먹는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네. 이제 해산물, 동물성 해산물, 생선이라고 하죠. 그런 네. 것들을 섭취할 수 있는 거를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네. 그 책에 나온 표를 보면은 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고 뭐 인터넷에 채식주의자 유형 네. 혹은 채식주의자 단계 이런 것들을 치면 이렇게 픽토그램으로 보기 좋게 나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작가님께서 지금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이제 덩어리 고기는 못 먹는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못 먹는 거예요? 아니면 먹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어떤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네네. 한 6개월 정도 초기에는 네. 제가 그 채식을 하면서도 좀 먹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그때 같은 경우에는 참는 경향이 좀 있었고 지금은 사실 덩어리 고기나 네. 아니면 얼마 전에도 사골 국물 같은 네. 거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랑 네. 네. 그 놀러 갔다가 어쩔 수 없이 네. 먹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국물을 떠서 먹었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뭔가 그 냄새나 그쵸. 이런 향들이 심하게 느껴지면 못 먹어서 웬만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먹지 않으려고 네. 네. 뭐 그거는 누구를 만나든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그 완전한 비건을 지향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기간이? 지금 완전한 비건을 지향한 지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2년 네. 반 전부터는 덩어리 고기를 아예 먹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 3년 됐죠. 3년 네. 동안은 지금 덩어리 고기를 아예 먹지 않았고 네. 한 6개월 정도는 네.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라고 아까 이제 그 물살이 동물성 해산물을 네. 그때는 먹었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그러고 네. 나서 이제 완전 비건으로. 아, 지금도 네. 해산물도 아예 안 드시고? 네, 지금은 안 먹어요. 아,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처음에 나 이제 뭐 어떤 자리를 가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뭐 이런 모임 자리가 있을 때 네. 나는 이런 거 못 먹어라고 했을 때 네. 주변 반응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일단은 뭐 단체 생활이기도 하고 왜 너 티냐 뭐 왜 네. 그래 일종 별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어땠어요 처음에 반응은? 처음에 다들 놀랐죠. 일단 제가 고기를 엄청 좋아한다는 걸 제 뭐 네. 주변 가족이나 친구 같은 친한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했을 때 네. 정말 이상하게 여겼고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네. 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네네. 고기를 안 먹고 어떻게 뭐 살 수 있냐 이런 질문들 맨날 들었었고 네. 요새는 이제 아무래도 제 주변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물어보진 않는데 특히 네. 어른분들 부모님 세대 분들은 고기를 안 먹으면 네. 힘이 나지 않는데 그쵸. 어떡하냐 네. 그쵸.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하셨던 거예요? 구체적인 좀 사례 같은 걸로 뭐
자취할 때 정도 네. 그때는 항상 네. 냉동실에 삼겹살이나 뭐 이런 그 목살 이런 것들을 항상 그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네. 뭐 요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삼겹살은 사실 구워서 뭐 쌈장이랑 이렇게 먹으면은 사실 그냥 아, 간편하게 한 끼가 완성이 그쵸. 되니까 너무 맛있죠. 그렇게 해서 뭐 주말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뭐 회식 자리에서는 사실 뭐 다 항상 육류를 먹으니까 그쵸. 친구들 만나면 약속 잡을 때도 치킨 아니면 그 삼겹살집 네네. 보통 그렇게 먹었으니까 고기를 많이 좋아했죠. 뭐. 네. 아 그럼 이게 사실 어떤 걸 딱 내가 결심을 하고 안 하기라는 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이 네. 고기를 안 먹겠다. 아, 고기를 좀 덜 먹어야겠다. 이게 자체가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과정들을 거치시면서 지금의 거의 비건의 지향, 완전한 비건을 지향하는 수준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처음에는 뭐, 나는 돼지고기는 일단 안 먹겠다. 아, 네.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약간 단계가 좀 있었는지. 네, 네. 맞아요.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이제 고기를 아예 안 먹는 거는. 네. 나한테는 불가능한 그쵸. 일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했어요. 예, 스스로. 왜냐하면 예. 거의 30년 동안 계속 고기를 먹어왔기 때문에 네, 네. 진짜 이거를 완전히 한 번에 끊어내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그러면 좀 동물권 때문에 채식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 동물권을 생각했을 때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동물복지 육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복지 도장이 찍힌 계란이나 이런 것들을 한 1, 2년 정도 먹었던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좀 잠깐 쉬는 그 직장 생활하다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시간도 많이 남고 네. 요리도 해볼 겸 해가지고 네. 아 그러면은 채식을 좀 해볼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한 페스코 베지테리언을 시작한 거죠.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정도? 그래서 그때 그렇게 페스코 베지테리언 6개월 하고 네. 그 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비건 지향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다가 안 먹게 되면은 그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시니까 네. 보통 이제 살을 빼려고 이제 보통 고기를 안 먹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어떤가요? 뭐 일단 제가 영양이나 다이어트 전문가는 아니어서 네네. 뭐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빗대어서 네. 설명을 하면 네. 일단 채식을 하게 되면 채식한다고 해서 살을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친구들만 봐도 뭐 다 마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진 않은데 아무래도 채식을 하게 되면 지방이나 단백질 이런 것들이 네. 섭취하는 게 찾아 먹어야 되는 그런 그쵸. 게 좀 있거든요. 네.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채식을 하고 나서 3kg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3kg 정도 빠지고 네. 그때 이제 3kg 빠질 때 뭐 네. 단순히 식단만 바뀐 게 아니라 네. 먹는 양도 좀 자연스럽게 줄어들더라고요. 뭐 이제 과식이나 이런 거를 좀 안 하게 되고 네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한 3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식비는 어때요? 그 뭐 채식을 하면은 좀 뭐 고기를 아무도 안 사니까 네. 조금 식비가 줄어들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채식을 네. 하기 전에도 과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뭐 우리나라는 과일 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채식을 하다 보니까 네. 과일을 더 많이 먹게 되죠. 뭐 이제 바나나나 네네. 아니면 뭐 토마토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니까 네. 그런 과일에 쓰는 돈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뭐 예전처럼 뭐 과식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조금 그 돈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뭐 식비가 줄어들고 이런 건 없는 거네요, 사실. 네, 네. 뭐. 거의 비슷비슷하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 채소 같은 경우에는 네. 채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비싸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게 유지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유지한다는 게 그, 보관 기간을 네, 보관하기가 힘드니까 네네네. 뭐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바로 고기를 먹으면 아니 그거는 계속 보관할 그쵸. 수 있는데 네. 채소 같은 경우에는 시들죠. 네, 그렇죠. 그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까 네. 쇼핑을 아무래도 조금 더 자주 장을 좀 자주 봐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니까 이제 하루 한 번 버무림식 네. 이게 있더라고. 이건 뭐예요?
이제 뭐 채식을 처음 하다 보니까 네네. 채식이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채식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뭐 전에 요리를 좋아하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요리하기 간단한 채식 그걸 좀 알아보자 했는데 그냥 딱 떠오른 게 샐러드였어요. 네, 네. 샐러드였고 네. 그 샐러드를 네.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먹어 하루에 한 번씩 먹은 거죠. 왜냐면 시간도 절약되고 네, 그게 뭐 이것저것 제가 먹고 싶은 재료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먹는 그 과정이 그냥 되게 간편하고 제 선호대로 먹을 수 있어서 네. 그 샐러드를 먹었던 거를 하루 버무림식이라고 했는데 뭐 특별히 버무림이라고 하는 이유는 네네. 일단 샐러드라고 하면은 막 약간 그 초록색 잎 이런 것들만 그쵸. 상상을 많이 네.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많이 뭐 현미 잡곡밥 이런 거 섞어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네.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뭐 많지는 않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외래어가 남용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좀 버무림이라고 하면은 네네. 한국식으로 이제 샐러드를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샐러드도 버무림에 속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비빔밥 이런 것도 사실 뭐 곡류랑 채소가 섞인 그쵸. 어떤 샐러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비빔밥은 또 되게 많거든요. 한식집만 네. 가면은.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버무림식이라고 얘기를 이름을 붙인 거죠. 작가님은 지금 실제로 먹는 네. 식단이라 할까요? 네. 어떻게 밥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네. 요즘에는 지금 제가 집에 주로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네. 뭐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네. 다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 집에 있다 보니까 이게 밥 먹는 거를 챙겨 먹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두 끼를 먹고 네. 뭐 첫 끼는 이제 뭐 커피랑 두유랑 간단하게 이제 그 채식빵 같은 게 있거든요. 우유가 네,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네. 빵인데 밀가루만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침에 간단하게 해결하고 네. 그리고 주로 저녁을 좀 저는 한 끼를 풍성하게 먹는 편이에요. 한 끼를 현미 잡곡밥이랑 네. 뭐 두부나 뭐 기타 채소들 가지고 요리해 가지고 네. 먹는 거 뭐 두부 조림도 있고 김치찌개도 사실 그 그쵸? 뭐 고기를 넣지 않으면 네. 충분히 채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찌개류나 비빔밥 이런 것들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이제 결혼을 하신 상태잖아요. 네.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랑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많잖아요. 네. 그 결혼하기 전부터 일단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채식을 하시게 된 건가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럼 이제 나 이제부터 채식할 거라고 이제 배우자분께 말씀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때 배우자분의 반응 어땠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냥 그렇게 막 엄청 놀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네, 그쵸, 아내랑 네. 같이 살면 아내도 채식을 하냐는 그쵸, 질문이 그쵸. 거의 저한테는 단골 네. 질문인데 네. 그렇게 막 엄청 놀라진 않았고 물론 네. 놀라긴 했는데 그 존중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네. 사실 아내도 제가 채식을 하기 전에도 네. 육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네, 육류를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전에 저와 같이 육류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되게 엄청 위기감 이런 것들을 느꼈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작가님은 이제 자신의 철학이 확고히 서가지고 나는 이제 육식을 안 하고 채식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배우자분에게 뭐 강요를 한다거나 너도 네. 했으면 좋겠다라 이런 건 없으셨어요? 아 물론 그 마음 가운데는 네. 있죠. 네, 뭐 네. 그 같이 사니까 그쵸, 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사실 강요까지는 안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냥 제가 이렇게 채식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게 강요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말을 몇 번 해보셨군요. 네. 네. 말도 하긴 했는데 네. 뭐 이렇게 아 우리는 채식을 꼭 해야 돼 너도 채식을 해야 돼 이렇게는 얘기를 안 했었고 근데 뭐 아내는 그렇게 강요처럼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긴 했는데 네. 들어보긴 해야 되는데 네. 네. 뭐 그런 얘기들 가끔 나누긴 하는데 뭐 강요로 느껴진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아내분이 이제 작가님이 이제 육식을 이제 안 하시니까 치킨을 이제 튀김부만 발라서 이제 주시는 네, 네.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저 이 부분이 그런 거 보면 이제 아내분이 작가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네. 배려를 해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럼 지금의 상황은 이제 뭐 공동된 이제 채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차리되 이제 뭐 아내분이 먹고 싶은 뭐 계란 후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치킨이라든지 뭐 고기 몇 점 있으면은 이제 그러면 자기 것만 딱 구워서 먹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는데 고기를 원래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네네. 거의 집에서는 고기를 안 먹어요. 아, 그러니까 먹고 네. 들어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 네. 먹고 그러니까 싶을 때는 사실 네. 저는 채식주의자 유형이 굉장히 다양할 네. 수 있다고 보는 게 네. 뭐 주말에만 채식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에서는 초반부에 제가 네. 초반부에는 뭐 치킨도 시켜 먹고 그러긴 했는데 네. 지금 근 한 1년 정도는 치킨이나 뭐 고기를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지는 않아서 근데 네. 본인은 자기가 채식주의자라고 안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일단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네. 이렇게 육식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물론 뭐 회사 생활 하면서 먹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 자체가 저는 네. 다양한 채식주의자의 어떤 하나의 유형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 아내분이 그 채식 지향을 하시는 게 마찬가지로 동물권 입장에서 지향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건강이나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신 건가요? 아내도 이제 아무래도 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뭐 동물권이나 환경 네. 이런 거 때문에 채식을 지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놀랬던 게 이제 우유는 이제 소의 젖이니까 확실하게 네. 이제 이거는 뭐 채식이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두유는 그래도 콩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이제 저는 당연히 채식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꼭 채식은 아닐 수 있다라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네, 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이게 그 두유도 그렇고 네. 많은 제품들이 사실 그냥 뭐 과일 음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간혹 뭐 우유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이기에는 동물성 식품이 안 들어간 동물성 재료가 안 들어간 것 같지만 네네. 들어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반에 비건을 지향할 때만 하더라도 네. 먹는 제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뭐가 들어갔는지 네네. 다 찾아보고 네. 그래서 이제 두유도 한번 찾아보게 됐는데 보통 두유 같은 경우에는 원액 두유라고 해서 네네. 무첨가 두유가 있거든요.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두유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 그 재료가 안 들어가요. 근데 무첨가 두유가 아니고 그 첨가물이 네네. 좀 많이 들어간 두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유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네. 거기에 이제 비타민 D3라는 걸 집어넣는데 네네. 그 D3라는 게 그 라놀린이라고 해서 네. 그 라놀린이 양의 기름이거든요. 네네. 양에서 이렇게 추출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있어서 네. 사실 뭐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런 첨가물 정도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반에 하시는 분들은. 근데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글을 썼었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두유를 완전히 먹지 마라 이런 네네.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에 뭐가 들어갔는지 자기가 본인이 먹을 때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런 두유 글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그 두유에 들어간 첨가물 중 하나가 양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아, 그럼 혹시 그러면은 다 채식을 생각하는데 이거 육식인 거 혹시 이런 음식 또 있나요? 네. 떡볶이 이런 것도 떡볶이요? 있어요. 네, 떡볶이도 네. 뭐 대부분의 소스들 보면 네. 거기에 이제 그 뭐 돼지고기나 네. 소고기 이런 것들, 계란 뭐 이런 것도 조미료나 이런 게 들어가죠. 그렇죠.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찾아보는 방법이 또 있어요. 뭐 식약처 들어가면 또 이제 좀 회사들은 다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채식은 아니다. 뭐 모두가 채식은 아니다. 네. 물론 이제 집에서 고추장이랑 설탕 네.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는 네. 채식으로 먹을 수 있는데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많죠. 되게 많죠. 야. 과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네. 다 예. 네. 그러니까 채식인 과자를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네. 거의 대부분의 과자에 보면은 이제 네. 알레르기 함유 보면은 성분표에 나오거든요. 네, 그쵸. 돼지고기나 뭐 소고기 그리고 우유, 계란 네, 이런 네. 것들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감자튀김 이런 건요? 감자튀김은 네. 일반 감자튀김은 안 들어가죠. 근데 이제 뭐 양념이나 아. 치즈나 이런 것들이 시즈닝이 들어간 네, 것들 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아. 채식이 아닌 경우가 많죠. 작가님은 이제 그 동물권의 차원에서 채식을 접근하셨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채식주의자 그냥 나는 뭐 동물 뭐 이런 뭐 복지나 권리 이런 거 말고 나는 그냥 채식을 먹고 싶어 뭐 그게 건강이든 뭐든 간에 이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좀 다른 거잖아요. 네. 결과는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네. 이 차이가 그럼 가져오는 결과 차이가 좀 있나요?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개개인별로 그러니까 네. 채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너무나 많지만 제 경험상으로 그리고 제 그 경험상으로는 네. 딱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환경 네. 가장 이제 요즘에 대두가 되고 그쵸. 있는 거고 예, 환경. 그다음 이제 동물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 네네. 이제 건강 때문에 채식하는 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뭐 종교 때문에 하는 것도 네. 있고 뭐 이게 네 가지라고 보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네. 그 네 가지는 뭐 종교는 사실 뭐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채식을 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고 네. 이제 동물권, 환경, 건강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먼저 건강부터 얘기를 하면 네.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 네. 개인적으로 느낄 때 그분들은 대체육이나 이런 것들을 먹지를 않아요. 예. 왜냐면 그런 것들이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책을 봤었고 그래서 그렇게 먹기보다는 네. 뭐 자연식물식 혹은 뭐 생채식 이런 걸로 해서 채소 원래 원재료를 가지고 먹어야 되는 네. 먹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환경 같은 경우는 환경이랑 동물권은 좀 네. 차이가 뭐 먹는 양이나 질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네.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동물권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어떤 권리나 개체의 네.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을 많이 고통이나 이익을 많이 생각하는 반면에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산업이 만드는 그 환경 오염 문제 네네, 혹은 뭐 탄소 배출량 네. 측정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소가 뭐 방귀를 네. 깨고 트림을 해서 네. 이제 우리가 채식을 해야 된다 뭐 채식을 해야 된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최근에 나온 책들에서도 그렇고 연구 결과들 중에는 사실 그 목축업 이런 것들이 잘만 하면 그러니까 공장식 축산업이 아니면 네. 지구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물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을 때와 네. 환경을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 그게 조금은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방식이나 아니면 결국 주장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채식 자체가 뭐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아 근데 대체육 부분을 말씀을 딱 들으니까 확연히 갈라지겠네요 여기서. 네, 그렇죠. 건강 쪽은 진짜 제가 봐도 뭐 생채식이라든지 네. 뭐 통곡물 맞아요. 이런 쪽을 좀 지향하는 네. 것 같고 진짜 작가님은 완전히 진짜 뭐 동물과 관련된 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좀 배척하시는 것 같고 아 이게 차이가 전 생각보다 큰 것 같네요. 그 이제 동물 이제 반려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요즘에. 네. 전 책에서 이거 보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반려동물들이 먹는 사료도 어떻게 보면 육류에서 오는 것도 네. 많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 저도 이 글이 쓰여지게 된 계기가 네네. 이렇게 채식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시기쯤에 해서 고양이를 입양하게 됐어요. 제가 길고양이를 좀 돌봄 활동을 한 1년에서 네. 2년 정도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고양이 사료를 보니까 고양이 사료는 다 동물성 그쵸, 예. 사료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고민을 하기 시작되면서 네. 내가 채식을 하고 있지만 네. 나와 같이 사는
어, 네. 동물을 먹이기 위해서 네, 네. 또 이제 다른 동물들이 희생되고 있구나를 그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채식 사료도 알아보긴 했는데 네.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채식 사료가 가능한데 뭐 고양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채식을 하면서 저는 계속 캔을 이렇게 그 참치캔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을 뜯으면서 네. 그 이렇게 그 현타라고 하죠. 네, 뭐 현타가 오면서 네. 아, 이 다른 동물들이 희생되는 문화가 굉장히 조금 이게 어쨌든 동물권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어,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 반려동물 사료 같은 경우에 네. 거의 대부분이 동물성 사료더라고요. 뭐 간식도 보면은 말고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우리나라에서는 동물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개와 고양이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작가님은 이제 어떻게 생각 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깊이 해보다 보니까 반려동물이라는 것 자체가 네. 정말 반려동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보통 반려라는 말이 반려자에서 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함께 하는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제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장난감, 뭐 왕구 이런 뜻인데 이제 거기서 반려동물으로 바뀐 건데 네네. 사실 반려동물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고양이가 물론 아파서 입양을 했지만 네. 그 고양이만의 어떤 또 삶이 있는 거고 그쵸? 고양이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사실은 실내에서 살던 원래 그 개나 고양이의 조상을 따라가 보면 네네.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 게 맞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데려오는 이유가 네. 뭐 여러 가지 맥락적인 게 있겠지만 뭐 고양이를 돌보거나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네. 사실은 고양이나 개를 데려오는 이유가 굉장히 좀 이기적인 제가 보기에는 그쵸. 이기적이고 네. 어떤 정서 본인의 정서를 위해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를 반대를 하거든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그 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거는 사실 인간이 어떤 네. 인간이 어떤 다른 생명을 통제할 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사실 반려동물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돼지나 소 같은 경우에는 실내로 안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소동물이라고 하나 그거를 아무튼 작은 동물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사람이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그쵸, 동물들만 그쵸. 반려동물로 네.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 보통은 동물들이 뭐 개나 고양이가 발이 네 개인데 집 안으로 네 발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죠. 네. 케이지 안에서 그쵸. 네, 두 발로 사람이 두 발로 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선택해서 인간이 가진 어떤 욕심에 의해서 데리고 오는 거 아닌가. 네. 뭐 물론 다양한 경우가 있죠. 뭐 욕심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네. 돌봄이 필요한 개체가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조차도 동물권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동물은 정말 동물답게 야외에서 네. 실외에서 그들의 거주지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게 이제 동물들을 이제 그 존중하는 네. 동물에 대한 생명체를 존중한다는 네. 그런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 동물권 하면 네. 동물을 되게 보호하거나 사랑하거나 물론 네. 그 두 개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 보호하고 사랑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거는 동물들을 존중하는 거. 그러니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뭔가 하기 싫은 것들이 있고 네. 뭔가 뭐뭐 할 권리가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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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해보면 네.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스다운 같은 옷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동물의 그 깃털을 뽑아서 뭐 만들잖아요. 뭐 네. 구스다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거위 같은 거 엄청 뭐 진짜 네. 저도 그 과정을 조금 책에서 읽어봤는데 네. 엄청 학대더라고요 진짜 이게. 네, 그렇죠. 그 조금 몇 그램의 그 털을 얻기 위해서 막
그 구스다운한테 옷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스다운도 진짜 그것도 그러니까 오리나 거위를 네. 그 뭐 죽이진 않 죽이진 않거든요. 털 법조에. 네, 물론 죽인 다음에 그 네. 털을 가지고 구스다운을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시면 이제 영상 네. 유튜브 영상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네. 살아 있는 걸 그냥 뜯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잡고 맞아요. 이게 되게 뭐 죽이지 않으면 단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게 살아 있는 거를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실 동물들 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예, 사람으로 치면 피부랑 같은 건데 그걸 네. 다 뜯어내는 그쵸, 그쵸. 거니까. 그래서 일단 그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되게 충격적이에요. 이 그 빨간 피부가 그대로 드러나고. 맞아요. 그래서 구스다운 이런 것들도 물론 인간의 그 보온을 위해서 네. 뭐 보온을 위해서 만든다고는 하지만 네. 굳이 그런 재료들을 써서 네. 인간의 옷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네. 비건 제품이라고 해서 동물성 재료를 쓰지 않은 그 겨울 의류 패딩들이 많이 나와요. 네네.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동물 복지 차원에서 이미 그 구스다운 제품인데 네. 재활용하는 제품들을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꼭 굳이 사야 된다고 하면 네. 구스다운 이런 옷들을 산다기보다는 네. 그렇게 동물을 착취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의류를 찾아서 사는 게 좋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런 의류를 찾는 거는 쉽나요? 아니면 그것도 뭐 먹는 것처럼 진짜 막 연결돼 있나요? 요새는 네. 이제 기업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서 네. 뭐 유명 브랜드 같은 데서는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이름이 다들 있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못 하겠는데 네네네. 뭐 재활용했다거나 혹은 비건이라는 네네. 거를 붙인다거나 뭐 라벨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저희 본인들이 이제 마케팅의 하나의 수단으로 네.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네. 이제 소재를 보면 네. 그 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택에 보면은 이제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네. 울 이런 거는 사실 양으로부터 나온 네. 거고 뭐 거위, 구스, 거위털 네. 네. 그런 것들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 구스하고 울 말고 또 확인할 수 있게 있나요? 그거 말고는 네. 제가 알기로는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리털도 있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은 그 세 가지 를 보면은 좀 네.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폴리에스테르 이런 거는 합성섬유이기 네. 때문에. 네. 그 이제 어제도 이제 월드컵 경기 있어가지고 사실 네. 많은 분들이 치킨을 먹었는데 치킨데이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죠. 그때 이제 284만 대학생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날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그 정도의 네. 닭이 죽는 거죠. 닭이.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양계 농가를 좀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뭐 삼겹살 네. 데이도 만들고 맞습니다. 이런 뭐 치킨 데이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계 농가나 이제 뭐 그 축산업 네. 농가에서는 사실 그 산업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그런 데이를 만들고 이제 소비를 촉진을 하는 거죠. 근데 네. 그 이면에는 굉장히 많은 그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에 있어서 사실 284만이면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쵸. 이게 숫자로 인식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제 눈앞에 닭이 한 천 네. 마리만 있어도 네네. 이게 시각에 진짜 압도되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284만 명의 그 닭이 죽는 거는 네. 굉장히 진짜 슬프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종이 되게 잔인한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동물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제가 과거에 인터뷰를 했던 책이었는데 이제 AI 뭐 조류독감 네. 이럴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집단적으로 네. 학살을 해서 어떻게 보면 땅에 매립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것도 네. 최근에도 터졌잖아요. 네. 최근에 얼마 전에 터져가지고 막 또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사실 뭐 야생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 크게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닐 텐데 이게 네. 집단 사육을 시키면서 다 퍼지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사실 지침에 보면 네. 이렇게 죽인 다음에 묻게끔 네, 하는 네. 그런 지침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살 처분하는 것들을 그쵸. 보면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다 그대로 그냥 살아있는 채로 그쵸, 죽거든요. 네. 그리고 돼지나 뭐 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안 죽으니까 네, 그쵸. 그냥 죽어가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채로 묻히거든요. 그쵸, 예. 그거 되게 진짜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살 처분하는 거 자체를 막으려면 그 공장 식축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사회가 그렇게 급격하게 바뀌기는 그쵸, 힘들기 때문에 네. 그 살 처분을 꼭 해야만 한다고 한다면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동물복지나 동물권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 혹은 뭐 세심한 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는 그 동물권이라는 거는 그런 뭔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공장식 사육 환경 네. 이 시스템 네. 여기에 대한 반대인 거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밀렵꾼이든 뭐 사냥꾼이든 뭐 네. 이제 사냥 우리도 사냥 하잖아요 네. 제한적으로 거기서 뭐 야생을 잡았어요 한 마리 우리 날아가는 오리를 잡았어 네 맞아요 이런 걸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네. 이제 현대화가 됐잖아요 네네네. 시대가 현대화가 네. 되면서 저는 네. 사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모든 동물권 활동가나 네. 채식주의자가 저와 같은 생각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인간이 뭐 원래 육식을 했다 네. 사냥을 하고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네. 많은 역사나 아니면 사실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그 사냥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어떤 지역이나 시대가 가진 어떤 맥락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사냥해서 먹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생존 때문에 사냥을 한다기보다는 네네. 그 사냥이라는 게 굉장히 유희나 뭐 본인의 취미로 사냥을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사냥을 해서 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예전의 시대라면 네. 사냥해서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식량 자체를 뭐 수렵이나 네. 채집 네. 이거밖에 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도시화가 되지 않은 뭐 원주민들이나 이런 데는 특히 네. 뭐 북극이나 남극 이런 데는 네. 실제로 잡아가지고 거기는 육류로 이렇게 단백질을 보충을 하더라고요. 네. 뭐 바다사자나 이런 네.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네. 그런 게 잔인하고 그런 게 좀 뭐 그렇다기보다 오히려 지금 현대인들이 아주 깔끔한 식탁에서 네. 아름다운 뭔가 아름답고 되게 맛깔나 보이는 네. 식탁을 만들지만 네. 그 이면에는 공장식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그 축산업이라는 게 네. 문제가 있다. 네. 이것들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유사한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 이제 뭐 이슬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할랄이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네. 이제 그런 뭐 기도를 하든 뭐 해가서 그래서 승인된 고기들은 먹는 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문제 삼지 않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 뭐 공장식 그런 축산 시스템 이런 거에 만약에 뭐 좀 문제시 갖고 동물권을 거의 연장선상에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 뭐 축산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물고기를 볼게요. 네. 예를 들어 그냥 낚시를 했어요. 이걸 그냥 네. 낚시를 해서 잡았어요. 내가 이거는 그냥 네. 이런 경우에는 물론 내가 그 뭐 양어장에서 키우는 고기를 먹는 네. 거는 마찬가지로 공장 시스템일 수 있지만 네. 내가 그냥 뭐 놀러 가서 낚시로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걸 뭐 매운탕 끓였는데 회를 먹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역시 똑같은 건가요? 그것도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동물권 활동가로서 생각을 하면 네네. 그러니까 또 비슷한 거죠. 그것도 이제 네. 굳이 낚시를 해가지고 네. 낚시를 해서 네. 먹을 필요가 있나. 현대 사회는 네. 너무 그 풍족한 사회잖아요. 사실. 대체품이 있다? 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그것도 네. 이제 낚시라는 게 뭐 네.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취미가 됐잖아요. 네, 흔히만 뭐 손맛 이런 네, 것들을 네, 느끼고 밖에서 먹는 네. 밖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먹으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건데 네, 네.
근데 굳이 그렇게 이렇게 낚시 바늘에 그 물살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네. 물 이제 물고기라고 안 하고 물살이라고 네, 하는데 네. 이렇게 낚시 바늘에 꽂혀서 이렇게 피 흘리고 이런 거 보면 네.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네. 그 물살이가 고통을 느낀다는 거는 입증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개인적으로는 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낚시의 그 목적 자체가 본질적인 생존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네. 뭐 침이나 유흥이나 오락 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이랑 직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 다른 지역의 뭐 아마존이나 이런 네네. 원주민에 가까운 사람들은 네. 사실 그게 하나의 그 식사의 생존의 일부이기 때문에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이제 도시에서 사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채소나 곡류가 충분히 네. 공급이 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작가님 말씀 쭉 듣다 보면은 동물권은 채식이다 이런 생각 하기가 쉬운데 네. 이건 또 아니라고 책에서 또 적어주셨더라고요. 네. 왜 그런가요? 사실 뭐 동물권이랑 채식을 완전히 구분하기 위해서 그 글을 쓴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채식을 하고 네. 그리고 책을 보면 두 파트로 나눠 크게 두 파트로 나눠 있는데 네네네. 채식을 하게 된 계기와 채식을 하는 채식 생활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권 내용들인데 네. 그 두 개가 사실 완전히 똑같진 않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채식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비건이라고 해서 그게 네.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 문화가 바뀐다는 건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문화는 잘 안 바뀌는데 그쵸. 그 문화가 바뀌어 간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데 간혹 보다 보면은 이제 그 뭐 SNS나 이런 데 보면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이다 보니까 비건 자체가 과소비를 조장하는 영향도 좀 있거든요. 그쵸, 그쵸.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의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환경 문제나 과소비에 대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뭔가 흐름, 사회의 흐름 거기에 뭐 돈이 엄청나게 투자되고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것으로 동물권을 인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동물권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매일 뭐 많게는 세 끼, 적게는 한 끼를 식사를 하다 보니까 동물권 하면 채식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거는 진짜 자연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네. 동물이 겪는 현실들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사회가 주목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이 뭐 털을 뜯기고 아까 뭐 네. 보스다운 같은 네. 경우에 뭐 사실 그 예를 들면 네. 동물권을 생각한다고 이제 비건 그 의류들을 네. 몽땅 사는 거는 네. 사실 오히려 그게 또 다른 동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왜요? 왜요? 그거 자체가 동물성 재료로 만들어지진 않더라도 네. 옷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그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남았을 때 폐기되는 거는 다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간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다 묻거나 폐기해야 될 때는 네. 그걸 결국엔 또 동물한테 영향이 되거든요. 환경에 영향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뭐 많이 사고 이런 것들 비건 제품을 많이 사는 것보다 오히려 구스다운 옷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걸 굳이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쵸. 그냥 그걸 오래 쓰는 게 동물을 위한 어떤 하나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동물권이랑 채식에 대한 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물권은
이야기할 때는 동물의 어떤 현실들을 조금 직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 가운데 중심에 있는 건 뭐 공장식 축산업, 농장동물 이런 것들을 조금 힘을 실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동물권이랑 채식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동물을 배척하고 배제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영향, 2차적인 영향, 네. 3차적인 영향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네. 정말 진정으로 동물한테 좋은 게 뭐냐 이것까지 고민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어렵고 사람들이 처음에 동물권을 인식할 때는 오해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동물의 현실을 아는 것이 곧 인간 동물의 폭력사이다. 네. 이거는 왜 그런가요? 그 책에는 주로 농장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우리가 먹는 것들은 거의 누구나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의 이면에 있는 동물권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장 동물에 집중을 했는데 네네. 사실 농장 동물 외에도 동물의 고통과 착취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실험 동물, 전시 동물 뭐 이런 것들도 다 사실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는 차원이어서 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야생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 동물,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동물을 마음껏 착취하는 현실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동물의 현실들이 다 드러나죠. 우리가 입고 있는 거, 그리고 혹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터전 같은 경우에도 그 땅이 과연 인간만 살던 땅일까 생각을 해보면 동물의 어떤 현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뭔가 그 이제 그런 슬프고 인간이 동물에게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들 그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도시에 살면서도 뭐 농장 동물이 아니어도 저도 그런 그 채식을 하고 나서 두 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높은 건물들이나 아니면은 그 유리창이 있는데 이런데 보면 간혹 새가 떨어져서 죽은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랑 그 뭐 동박새였던 것 같아요. 그 새 두 마리가 그냥 정말 도시 한가운데 떨어져서 죽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누구의 공격을 받아서 죽은 게 아니라 비둘기 같은 경우에 로드킬이었고 그 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타박상은 없어 보였는데 거기가 이제 높은 건물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본 게 두 마리인 거지 얼마나 많은 많죠. 새들이 그렇게 죽어가겠어요. 그리고 뭐 고양이도 로드킬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사실 진짜 이런 그 동물의 현실을 아는 것이 정말 인간 동물이 그 비인간 동물에게 폭력을 하고 있다는 거,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진짜 그 고층 빌딩 유리로 된 고층 빌딩 같은 거 이제 새들이 이제 그거를 보지 못하니까 부딪혀서 죽는 경우도 많고 특히 공항 같은 데도 이제 그 비행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뭐 총을 막 엽사들이 이제 총을 쏘더라고요. 쫓으려고 막. 우리가 이제 동물권 생각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동물 복지 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대형마트만 가더라도 닭고기도 이제 동물 복지로 된 거, 돼지고기도 조금 비싸긴 하지만 동물 복지가 찍힌 그런 이제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좀 함정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제가 동물복지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1년에서 2년 정도 동물복지 육류를 계란이랑 이렇게 먹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동물복지라고 생각하면 흔히 우리가 복지를 떠올리면 이제 아동복지, 뭐 노인복지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용어가 차용이 됐다고 생각이 하는데 동물복지 제도 자체는 전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제 동물복지 제도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동물복지에 관련한 법 조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각 기준들이 있는데 네. 그 기준들이 굉장히 좀 인간에게 많이 맞춰져 있는 게 있어요. 뭐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냄새 이런 기준들이 뭐 일반 산업 노동자들 네. 그 기준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네. 그 뭐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수치가 아예 똑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네. 동물복지 제도인데 그 수치는 인간이랑 똑같거든요. 사실 인간이랑 비인간 비인간 동물 간에는 네. 분명히 그걸 느끼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인간의 중심으로 아... 네. 물론 근데 동물복지 제도를 아무리 동물에 맞춰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네. 한계는 있겠죠. 그쵸,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눈에 잘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동물복지 농장 자체가 네. 굉장히 적어요. 5%가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가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복지 자체가 가지는 함정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이게 마케팅의 수단으로 스티커가 네. 찍히면 그쵸, 사람들은 이게 이게 동물에 대해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는 그 육류나 계란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그거는 사람이 육류나 계란을 소비하기 좀 편하게 스티커 하나 면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붙인 기능을 하지 않나.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거나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매우 부실하게 되어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거기서 뭐 그치기보다는 아예 뭐 동물복지 육류나 계란을 먹지 않는 그런 방식을 좀 지향을 하면서 뭔가 과도기 단계로서 동물복지 그 상품을 이용하면 좀 순기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동물복지 자체가 일단 인간의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동물복지 인증 마크 자체가 이제 마케팅 수단으로 좀 변질되어 가고 있고 네. 거기다가 또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동물을 위한 거냐 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동물권에 대해 나름대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고기를 사는 건데 네. 그거를 소비하면서 좀 자기를 뭔가 면죄부 주는 네. 이렇게 이런 메커니즘 작용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작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전부 다 그런 것 같진 않지만 네네. 저를 떠올려보면 저도 약간 그렇게 사 먹으면서 네. 아, 윤리적으로 그래도 난 나름 괜찮은 네. 소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면 알수록 이제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 수산시장에 대한 얘기도 좀 인상 깊긴 했는데 네. 일단 그 물고기라는 용어 자체가 일단은 이제 물살이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네. 말씀해 주셨고 또 사실 뭐 우리가 수산시장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뭐 회를 떠준다든지 네. 토막을 쳐준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전부 다 동물 학대고 뭐 동물권 차원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란 거잖아요. 네. 네. 어떤 관점인가 이거는? 그 일단 용어를 물살이로 쓰는 이유는 네. 그 물 고기는 사실 네. 물에 사는 고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소나 돼지를 보면서 네. 소고기, 돼지고기 네. 혹은 육고기라고 부르지 않는데 그쵸. 물살이들은 물고기라고 칭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 물살이라는 용어를 네. 책에는 제가 쓰진 않았는데 네. 제가 이걸 만들어낸 용어는 아니고요. 그 동물권 그 단체와 네. 그리고 저도 책을 쓴 이후에 좀 알게 됐는데 그 작가 한 분이 그렇게 2015년인가 기사에 그렇게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단어는 참 좋은 단어라고 그쵸? 생각을 네. 해요. 이렇게 대체해서 쓰는 거는 물에서 살 권리가 있는 어떤 존재를 잘 대변한다 이 용어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뭐 이제 두 번째로 수산시장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반 이제 육류를 이야기를 하면 가금류나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도살장이 있어요. 네, 그렇죠. 뭐 닭 같은 경우에는 도개장이라고 네. 하고 근데 사육, 운송, 도살, 가공 그쵸. 이 크게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이제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 도살장이 따로 없거든요. 그쵸. 이제 그냥 그 가공하는 네.
내가 도살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뭐 미디어에서도 그러잖아요. 되게 뭐 낚시해서 바로 잡아먹는 거를 그쵸. 회 떠서 먹는 거를 네. 굉장히 뭔가 신선하고 그쵸. 이게 굉장히 맛있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사실 돼지나 소를 그렇게 막 맞아요. 바로 앞에서 막 이렇게 목을 쳐서 목을 네. 친다든지 뭐 전기 충격기를 가해서 죽인다든지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살이는 왜 그렇게 다를까? 뭐 작아서 그런 걸까? 아니면 단순히 물에 살아서 그런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물살이는 소리를 안 지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리를 안 지르니까 시각적으로는 좀 뭔가 그게 잔인해 보일 수 있더라도 그게 계속 먹는 거에 어떤 신선함으로 포장이 되면 네.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산시장에 가면 성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애들도 있고 그런 그 생명의 목을 이렇게 눈도 있고 딱 얼굴이 있는 생명체를 막 목을 치고 바로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교육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비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함부로 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돼지 도살장이나 소 도살장 같은 경우에 가면 네. 소리나 냄새 때문에 네. 진짜 이게 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돼지 소리가 네. 엄청나게 커요. 그 고통을 네. 내뿜는 소리가 엄청난데 네. 진짜 만약에 그렇게 물살이도 그렇게 소리를 낸다고 하면 수산시장에서 바로 목을 이렇게 치거나 그러진 않겠죠. 뭐 도살장이 따로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희는 받아들이는 거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리를 못 낸다는 게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생기네요. 네. 근데 이 뭐 물살이 관련해서는 이제 저도 뭐 어렸을 때 생물 시간인가 그때 이제 듣기로는 뭐 물살이들은 이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상황이 지금? 그때만 하더라도 네. 아마 뭐 그때면 한 15년, 네, 20년 그렇죠. 정도 됐겠죠. 네. 그 정도 때는 아마 그런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과학계에서는 논문에서 네. 물살이들도 고통을 받는다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네, 네, 네. 고통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 명백한 사실이죠. 사실이고 네. 사실 굳이 과학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네, 네. 걔네들을 뭐 네. 찌르거나 고통을 네. 가하면 걔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네, 도망가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 싶은 어떤 이익을 가진 권리라는 거, 그러니까 이익을 가진 존재라는 거, 이거는 사실 좀 뭐 과학으로도 증명됐지만 굳이 과학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 현재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동물권 관련 이슈가 있나요? 심각하게 느끼는 거 정말 동물권은 너무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주류이고 바닥 그 동물권 인식이 바닥이어서 그쵸, 그쵸. 정말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죠. 근데 이제 뭐 동물 학대 이런 것도 문제이고 네, 그런 네. 법적인 처벌하는 것도 굉장히 솜방방히 처벌하는 것도 문제이긴 네. 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간과하고 있는 건 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네. 농장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실제로 환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단체들에 가더라도 이런 농장 동물 이야기는 굉장히 좀 축소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물론 네. 전시 동물에 대해서 동물원 이런 네. 이야기들은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 네. 동물원의 역사를 따라가 보면 이건 동물 착취하는 거다. 그쵸. 네. 근데 이제 농장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뭐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도 또 그런 이야기들은 불편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네. 좋아하지 않는데 그 농장 동물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식습관 이런 거랑 내일의 삶과 부딪혀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조금 더 계속 이야기해 나가고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육류에 반대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체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든 뭐 동물권이든 네. 여러 가지 이슈에서 이제 대체육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개발도 많이 되고 있고 네. 이 대체육이 좀 보편화된다면은 동물들의 삶이 동물권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네. 뭐 양으로 측정을 해봐야겠죠. 뭐 과학적으로 네. 그거를 측정을 하고 하는 게 연구자들의 몫이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그냥 제 생각을 말하자면 네. 동물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체육이라는 게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네네. 근데 그 대체육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식물성 대체육이 있고 이제 배양육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식물성 대체육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식물 재료들 뭐 두부나 콩 혹은 뭐 다른 채소를 가지고 고기 맛을 내는 거죠. 그렇죠. 네. 기술을 가지고 네. 고기 맛을 내는 거죠. 네. 그게 계속 이제 지금도 그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고 이미 시작한 업체들은 그 수준이 굉장히 많이 네, 높게 맞아요. 올라왔거든요. 네. 저도 채식을 하면서 진짜 나날이 네.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맛이. 그래서 때로는 너무 흡사해가지고 네. 좀 먹기가 그런 경우도 네. 오히려 있어요. 그런 네. 경우도 있어요. 네.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냥 먹는데 네. 이건 너무 고기 같아서 못 먹겠다고 하는 그런 대체육도 좀 있거든요. 와.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식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배양육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기술을 어떤 기술이 있는지 정확히 뭐 제가 그쪽 분야는 아니어서 네. 잘은 모르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동물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와서 실험실에서 배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배양육은 좀 비싸게 지금 상용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 줄기세포를 빼내려면 결국에 또 동물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빼야 되니까 또 네, 빼야 되고 그 배양육의 어떤 질, 육질이나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면 네. 그 과정에 또 분명히 품종을 개량하는 과정들이 그쵸. 분명히 필요할 거고 네. 거기에는 뭐 동물 실험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좀 학대를 받는 착취당하는 동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배양육도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뭐 실제 동물을 도살해서 먹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식물성 대체육이나 아니면 뭐 채소도 맛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네. 전반적으로 대체육이 보편화된다면 동물의 삶은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선택해서 먹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동물에 대한 얘기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이거에 좀 뭐 반감을 가지신 분들은 네. 야 그럼 식물은 생물 아니냐 네, 식물은 맞아요. 괜찮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동물이 네. 뭐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 이거는 네.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생명은 사실 식물도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동물이랑 식물을 네.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동물은 움직인다고 해서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네. 고통을 일단 느낄 줄 알고 네. 본인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인간 동물이랑 마찬가지로 네네네. 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함께 사는 분들은 네. 같은 고양이, 같은 개라도 뭐 산책을 좋아하는 고양이가 있고 아니 산책을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고 네네. 뭐 때로는 쉬기만 좋아하는, 잠자기만 좋아하는 고양이도 있고 되게 활동적인 고양이도 있고 네네. 뭐 식생활 같은, 뭐 사료 같은 경우에도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욕구를 기본적으로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차이를 분명 언어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잘은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되게 철학적이고 뭔가 그쵸. 용어를 써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은 확고히 있지만 이거를 글로 쓸 때는 명확한 용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 제가 한 1년 전 정도에 그 임종식 작가라는 분이 네. 동물권 논쟁이라는 책을 그 선물을 해주셨어요. 네, 저한테. 네, 네. 그래서 그 선물해준 책을 보니까 네. 그 동물을 자신의 이익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지위를 가졌다. 이런 존재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식물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존재라는 점에서 식물과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근데 뭐 여기서 또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이익을 가진 존재를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함부로 대하는 게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공장식 축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좀 인식할 필요가 있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네. 그러면 이제 식물을 마음껏 먹어도 되냐라고 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권 차원에서도 식물을 뭐 마음껏 먹는다? 이것도 좀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먹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마음껏 막 먹고 폐기 음식물 쓰레기 해서 막 폐기하고 그러면 결국에 그건 또 다른 동식물에 영향을 그쵸. 주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뭐 생존을 위해서 식물을 먹는 거는 식물을 먹는 것과 동물을 먹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동물과 식물을 이익을 가진 존재로 구분을 해봤을 때 분명히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굳이 이렇게 언어화하지 않아도 네. 식물과 동물은 직관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식물과 물론 교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동물과의 교감하고 동물이 무언가를 느낀다는 거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구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연결되려면 진짜 촘촘하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우리 커피만 보더라도 네. 이게 뭐 커피하고 뭐 인권하고 뭔 상관이냐라고 하지만 그렇죠. 들었다 보면은 거기에 제3세계 어린아이들이 노동력 착취당하고 있고 네. 그 커피를 내가 소비하면은 결국은 내가 거기에 네. 일조하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동물권도 약간 그런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복잡하고 되게 네. 어렵고 모순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내가 채식한다고 혹은 동물권 활동한다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네. 그게 윤리적으로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책에서도 제가 글 하나 쓴 것 중에 하나가 네. 모순적인 채식주의자가 되는 게 낫다. 뭔가 완벽한 육식주의자. 난 논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네. 돼야지 하고 육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차라리 그거보다는 모순적이더라도 뭔가 지구나 또 다른 타자에 좀 해로운 영향을 덜 끼칠 수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게 좀 우리가 같이 지구에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존재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냥 책에서 일단은 그냥 내용만 쭉 읽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채식주의를 하자는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작가님하고 얘기하고 이런 좀 깊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채식주의를 하자 뭐 육식을 먹지 마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이런 내용들을 알고 그냥 뭐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알고서 이제 육식을 하는 거하고 네.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먹고 있는 거, 네. 입고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먹는 거는 너무나도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조금 다방면에 생각을 하고 조금 뭐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많이 먹고 이런 것보다는 적정하게 네, 그렇죠. 내 삶에 만족을 할 줄 알고 네. 과하지 않게 네. 이런 거에 결국은 인류를 위한 거고 지구를 위한 거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그 어떤 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채식을 한 관심이 있어서 이 영상을 보게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네. 그 채식을 할 때 네. 물론 이제 한꺼번에 완벽하게 급진적으로 막 비건이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긴 네,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사람이라는 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도 쉽지는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과정과
시간들, 오랜 시간들을 거쳐왔는데, 그래서 좀 부담을 내려놓고, 뭐, 네. 나는 주말에만 좀 여유 있을 때 한두 끼 네. 정도 채식을 해야겠다. 네. 이렇게 시도해보고, 괜찮으면 조금 그 횟수를 늘려가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 갖지 않고 좀 시도해보는, 만약에 시도해볼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동물권에 대해서 하나를 더 얘기를 하면, 네. 그 동물권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동물복지에서 복지는 동물에게 복지 뭔가 좀 안 어울린다고 했는데 네. 동물권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네. 동물권이 뭔가 권리라고 했을 때는 네. 우리나라에서 네. 법적인 권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법적인 권리가 사실 동물들한테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법치주의에 속한 그쵸. 개체가 아니거든요. 네, 그쵸. 근데 사실 그게 왜 동물권이라고, 그러면 왜 동물권이라고 이름을 붙이냐라고 네. 했을 때, 인간 사회에 너무나도 동물이 많이 속해 있거든요. 지금은 착취당하고 있고. 네. 그래서 동물권이라는 거, 법적으로 뭔가 보호받을 수 있고, 네. 법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동물권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를 구독자분들이 좀 그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 좀 좋은 단어가 있으면 안 쓸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활동한 결과에 따르면 네. 동물권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다. 그 법적인 법적인 어떤 그런 영향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하면 이 동물권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지만 사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뜻하냐, 그럼 동물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동물 권리 장전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의 로즈라는 닭이 구조가 되면서 동물 권리 장전이라는 어떤 여섯 가지 그 권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 여섯 가지 권리, 여섯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권리가 있는데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 뒤에도 그 다섯 가지가 적혀져 있어요. 네네네. 그 다섯 가지가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동물권이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네. 고통과 착취로부터 구조될 권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농장 동물도 구조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돼지 농장이나 소 농장에서 돼지를 구조하거나 그러면 절도거든요. 절도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절도라는 거는 그게 이제 생명체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쵸. 하나의 어떤 재산으로 그쵸.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위험에 빠지거나 이러면 그거를 뭐 재산이나 어떤 사물로 인식하지 그쵸.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그런 구조될 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보호받는 집. 맥락에 따라서 집이 필요할 수 있고 네. 혹은 서식지나 생태계를 가질 권리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법정에서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권리. 왜냐하면 이제 법적으로 뭔가 보호가 되어야 뭔가 그거에 대해 그 폭력이나 혹은 살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동물이 직접 변호를 한다거나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권리를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로는 인간에 의해 착취나 학대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 이거는 뭐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유되지 않고 자유로워질 권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유가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반려동물이랑 그렇죠.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그게 이제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많죠,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소유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돌본다라는 개념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소유되지 않고 자유로워질 권리 또는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보호자가 있을 권리 네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의 권리가 있고요. 뭐 이 내용들은 동물 권리 장전을 치면은 그 다섯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러면 치킨도 안 먹어의 저자 이현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좀 감사하고요. 네.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